네, 소문이 꼬리를 물던 유력 인사 성접대 의혹. 이제 비교적 구체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접대를 시도한 건설업자 A씨가 사라졌습니다. 최근까지 서울 사무실에 출근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사무실을 깨끗이 비워놓았습니다. 송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설업자 A씨의 사무실이 있던 서울 강남의 한 빌딩입니다. A씨는 2주 전까지 이 건물 7층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을 깨끗이 치운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최근에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성접대 장소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서울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접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조카 C씨와도 수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출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또 다른 사건의 핵심 인사인 여성 사업가 K씨는 아예 회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적설과는 달리 지난 주말 K씨가 황급히 자택에서 나서는 모습이 채널A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이웃 주민은 최근 K씨가 가재 도구를 자택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